심박수를 올려서 올라왔던 마필들은 거의 선행형 마필들입니다. 선행형 마필들이 다 심박수 올려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5분 연장하면은 심박수 다 떨어져 버리고 스타트 늦어버려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전개 자체가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수홍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 겨울철이 되고 나서 마사에 운영하는 체계가 정말 실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실망감에 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 뭐 경마장에 가면은 한 마리 취소되고 뭐 5분씩 연장, 뭐 3분씩 연장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막 트랙터 고장 나가지고 7억대 빼면서도 5분 연장. 근데 이게 5분 연장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랙터 같은 거 고장 났을 때는 어차피 치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5분 연장하는 건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필이 취소돼가지고 5분 연장하는 거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말들은 다들 A시장에서 만들어 놓고 윤승을 하면서 말을 몸을 풉니다. 몸 풀고 여기에 몸을 푸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심박수를 올립니다.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가지고 발주대에서 빨리 튀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심박수를 끌어올려서. 그래서 뭐 안토니오 기술, 용병 기술들 또 우리나라 기술들도 겨울철이 되면서 윤승하면서 구보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여름철에는 그냥 가도 조금만 구보만 가도 덥기 때문에 심박수 그냥 올라가요. 근데 겨울철에 경주마의 심박수를 올리기는 상당히 구보를 많이 가고 왔다 갔다 해야지만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아 근데 이게 심박수를 올려놓고 발주대에 갔어. 원래 가도 3분 정도 있잖아요. 3분, 4분 정도 있다가 출발합니다. 늦게는 거의 뭐 7분 정도 발주대 뒤에서 돌고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박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떨어졌는데 또다시 5분을 연장해버려. 그러면 말이 심박수는 완전히 바닥에 찍어버립니다. 이걸 다시 끌어올려서 출발하려면은 말들이 그만큼 무리가 가는 거예요. 자동차 마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들. 우리가 겨울철에 지상에다 이렇게 대놓고 차를 시동을 키면은 경유차 같은 경우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이걸 에어를 3분, 4분 정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RPM을 좀 3, 4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막 경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거를 윤승하면서 심박수를 올려놓고 발주대 갔는데 거의 또 6분, 7분 정도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5분을 연장해버려. 그러면 마필의 심박수를 올리고 또다시 올려야 되니 못합니다. 그래서 말들이 겨울철에 다리 쪽에 질병도 많이 생기고 폐출혈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에요. 기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을 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52, 53kg 타려면은 엄청나게 뭐 기수들이 체중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겨울철에 정말 뭐 팩티 스타킹에 목폴라 하나의 경주를 타게 됩니다. 어떤 기수들은 이 체중을 못 맞춰가지고 복대 있지 않습니까? 안장실 때 복대. 상복대, 하복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단일복대 한 개, 상복대 하나로 이렇게 하나 보니까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 복대여서 뭐 과태금 50만원씩 물립니다. 안장에 밀려가지고 50만원씩 밀어요. 기수가 과태금 50만원 안장에 밀려서 묶는다는 거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기승료도 18만원, 20만원 뿐인데 이것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기수들이 엄청나게 가가지고 발주대 뒤에 갔어. 그냥 경주 시작하기 전이면 되면 이외에 이제 파카 같은 거 하나 입혀놓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 그럼 또 추워져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5분 연장해. 그러면 기수들도 그 뒤에서 정말 이제 좀 하고 왔는데 걸어 다니다 보니까는 거기서 또 추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가천에 또 바람도 많이 불죠. 여기에 눈이라도 내리면 옷이 다 젖어요. 그러면 기수들도 컨디션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말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 오는 날 보십시오. 기승정지 처벌 한 명도 안 받습니다. 기수들이 그만큼 안전하게 레이스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 선정할 때 약간의 방해가 있어도 재결해서 봐주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건 다 어떻게 되겠느냐. 모든 피해는 고객한테 가는 거예요, 고객한테. 심박수 끌어올렸던 마필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찾죠. 지금 뭐 30분 뭐 이렇게 톨 갖고 25분 톨 하는데도 또 지켜봐야 돼. 그럼 그 다음 경주도 분석해야 되는데 뭐 5분 연장할지 3분 연장할지 취소 마필도 또 확인해야 돼. 또다시 배팅해야 돼. 매출도 중요합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은 고객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배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렇다고 마사의 전산 시스템이 그 5분 연장 안 한다고 그게 마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마리 취소되면 그거 끝나고 나서 한 번 해주면 되잖아요. 그걸 왜 못하냅니까? 그러니까 좀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고객이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아셔야지. 그냥 5분 연장, 3분 연장 이렇게 한다고 고객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마필의 컨디션도 가장 중요하고 기술의 컨디션도 중요한데 이게 다 자체 마찬가지잖아요. 심박수를 올려서 올라왔던 마필들은 거의 선행형 마필들입니다. 선행형 마필들이 다 심박수 올려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5분 연장하면 심박수 다 떨어져 버리고 스타트 늦어버려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전개 자체가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에서는 제발 5분 연장, 3분 연장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취소하면 되잖아요. 취소해도 전산 시스템 배팅하는데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 정도의 마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5분 연장, 3분 연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취소되면 그냥 외곽 빼가지고 그냥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기수들도 생각도 하시고 기수들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허허벌판에 김용근 기수, 김옥성 기수 면허 취소 나오다부터 기수들 진짜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면은 정말 선배로서 후배로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냥 딱 하나 지하마도에서 기승하는 거 이거 하나 승낙 받으면서 A시장에 안 나가는 거 딱 그거 하나 하는 겁니다. 얼마나 추운데 고생하는 기수들 생각도 해보시고 후배들 선배들을 위해서 제가 딱 한마디 하고 또 정말 고객에 대한 생각은 입장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